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험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맥도날드 2차 판매 원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피규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디, 나미, 프랑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이렇게 새 보물을 꺼내봤어요. 자, 제가 어저께 올렸던 듯이를 올렸던 듯이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세트를 먹고서 샀는데요. 세트를 하나 먹으면은 자, 하나당 3,000원씩 해서 총 3개까지 살 수 있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곳이 꽤 있을 거예요. 자, 퀄리티가 훌륭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고 계신데요. 그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프랑키부터 볼까요? 프랑키. 자, 저는 프랑키 좋아해요. 왜냐면요, 괴짜거든요. 괴짜는 항상 자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죠. 프랑키도 되게 순수해요. 루피 못지않게 순수하다고 할까요? 똑똑한 데다가요. 자, 그러면은 한번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기는요, 약 19.7cm. 세로가 19.7cm고요. 가로는요, 약 16.4cm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미개봉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려 할까요? 아, 그 전에 뒤를 볼까요? 앞에는 이렇게 원피스, 원티드라고 써있고요. 자, 이렇게 현상수배 포스터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프랑키라 써있습니다. 자, 프랑키 앞모습 보일 수 있게 안이 뚫려있고요. 오른쪽에는 맥도날드 마크가 있고, 여기는 토에이 동화, 토에이 애니메이션 마크가 있습니다. 자, 5:7로 하고, 슈에이사. 이거는, 자, 출판사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 토에이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회사 이름이고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가게 이름이고요. 자, made in China고, safety information은 꼭 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렇게 은박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기 프랑키 그림이 써 있어요. 여기는 이 하나의 자 퍼즐로 발판을 쓸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자, 프랑키에 자 선글라스 내려주면은 주먹이 발사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바닥에 낄 수 있다 써 있습니다. 자, 2015년도 9월에 만들어졌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더 마케팅 스토어 월드와이드 아시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코리아 호드 서비스에서 수입했고요. 자, 3세 이상 8세 미만을 권장한대요. 저는 3세도 8세도 넘었죠. 그럼 지금부터 미개봉 제품을 개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꺼냈습니다. 자, 프랑키인데요. 이것도 봉지에 뜯어볼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프랑키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프랑키, 그는 누구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배 종류를 많이 만들었고요. 결국엔 자기 몸도 자, 로봇처럼 개조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순수하고요. 콜라를 먹으면 자, 꾸드빵이라는 기술을 써서 장풍 같은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그거로 한두 도 날 수 있어요. 아주 재밌는 캐릭터죠. 자, 원피스 루피 해적단에서는 정비공이랄까요? 정비공으로 자,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아랫모습, 또 윗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프랑키의 키를 한번 알아볼까요? 키는요, 프랑키는 약 11.7cm고요. 자, 길이 옆에 가로 길이는요 8.3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발판도 한번 볼게요. 발판도 세로 길이가 약 6.1cm 되고요. 6.2cm. 가로 길이는요 약 4.2cm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자, 프랑키 어떻게 작동할래? 자, 보세요. 프랑키가 선글라스를 쓴다. 팔이 마치 마징가 데트 주먹처럼 앞으로 푹 나갑니다. 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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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자, 하지만 좀 짧게 나가서 좀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면은 자, 발바닥에다가 이 퍼즐 조각을 끼워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발바닥을 끼우니까요. 자, 프랑키가 아주 멋있어졌네요. 자, 이렇게 보셨고요. 발판은 이렇게 고잉 메리오의 모습을 자 결국에는 완성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색깔은 붕어빵 색깔이고요. 황토색이죠. 옆에 모습, 뒤에 모습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랑키를 다 봤습니다. 이번에는 나미를 볼까요? 프랑키 좀만 기다려. 뒤에서 기다리자, 뒤에서. 자, 나미. 자. 자, 나미는요, 일단은 보면서 설명할게요. 역시 여기 이렇게 누가 해적 아니랄까봐 이렇게 원티드라고 현상수배 포스터로 되어 있고요. 나미라 써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뒤에도 보면 나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퍼즐 끼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물에다 놓고서 저거 하면은 물이 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네.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개봉 제품을 꺼내기 전에 길이를 봐야죠. 또. 자, 길이는요 약 17.6cm입니다. 아, 17.2cm네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요 약 14.5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개봉해 볼게요. 자, 나미는 항해사예요. 그래서 아주 머리도 좋고, 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알고 있는 항해사입니다. 지도도 잘 있고요. 자, 나미를 한번 가까이 볼까요? 자, 나미는 얼마 전까지 봐도 홍위점이었어요. 하지만 자, 니클로빈이 들어오면서 홍위점은 안 되는데요. 아주 귀여운 모습 하고 있고요. 항상 조금 추워 보이는 복장으로 우리의 걱정을 사고 있는 나미이십니다. 저는 그 아론파크 그 에피소드에서 나미가 많이 울어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앞으로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여기 발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피스, 여기 루피 해적단, 밀짚모자 해적단 모양이 있네요.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나미와 발판의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는요, 나미는 약 10.5cm 정도 되고요. 자, 가로는 약 7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발판은요, 약 가로는 약 10.5cm, 10.4cm도 되고요. 자, 세로는 약 7.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미를 여기다 끼운 다음에 자, 발바닥에 있는 홈으로 끼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여기 있는 기미가 움직여 볼까요? 이걸 누르면요, 여기서 공기가 나옵니다. 자, 공기가 나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자, 물로 하면 좋은데 스튜디오가 젖어요. 그래서 공기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날아가죠? 보세요. 보이십니까? 미세한 떨림이 많이 안 움직이네. 여기는 먼지, 제가 표정 보이세요? 먼지? 이렇게 하면 먼지가 사라져요. 그죠? 오, 청소기 기능까지 있는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을 뿜을 수 있습니다.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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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소리 들리시죠?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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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그래서 물을 뿜을 수 있는 나미의 피규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남았나요? 상디가 남았죠? 자, 상디 아주 인기 있는 상디예요. 자, 상디의 피규어 한번 볼까요? 상디는요, 자, 길이부터 볼게요. 길이는요, 봉지 좀 통일해서 해주지. 다 길이가 달라요. 매번 재야 되잖아요. 자, 17.2cm입니다. 17.3cm. 그리고 가로는요, 약 14.9cm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원피스, 원스트리라 써 있고요. 앞에 이렇게 뚫려서 자, 상디 직접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똑같고요. 뒤에는 상디에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역시 발판에 이렇게 합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스위치 올리면은 자, 상디의 뇌와 눈에서 하트가 뿅뿅 하고 나온다고 자, 불빛이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럼 미개봉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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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습니다. 특이하게 이거는 상디한테 봉지 씌워줬네요. 다른 거는 안 그런데요. 자, 그러면은 자, 길이부터 한번 볼까요? 상디는요, 길이가 약 10.4cm가 되고요. 자, 너비는 약 5.4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발판도 한번 볼까요? 발판은요, 어디가 가로야? 세로가 약 10cm도 되고요. 가로가 약 5.6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디를 한번 작동해 볼까요? 아, 그 전에 앞뒤 옆모습도 보겠습니다. 상디 스타일 좋고 맨날 검은색 셔츠를 입고 다니는 자, 요리사죠? 자, 올블루에 가는 게 꿈인 상디인데요. 항상 담배를 피고 있고, 그리고 다리 공격이 주특기입니다. 자,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꼬부라진 게 특징이고요. 여성한테 아주 악하죠? 그래서 여성 나쁜 여성한테는, 악당 여성한테도 맨날 당하고 사는 상대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그 젠틀함으로 여성한테 엄청 극진해요. 그래서 여성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상대입니다.
자, 그러면 상디가 여기 하트. 여자만 보면은 사죽 못 쓰는 상디. 자, 그러면은 상디 한번 작동해 볼게요. 아, 그 전에 발판 한번 볼게요. 발판은요, 이렇게. 발판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상디를 작동해 볼게요. 발판을 끼운 다음에, 자, 여기 뒤에 있는 버튼을 최초로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끼워줄게요. 버튼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 있죠? 이거 눌러줄게요.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보이세요? 눈에서 눈이랑 뇌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있습니다. 뿅,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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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어떤 여성을 보고 또 사랑에 빠졌을까요? 상디. 자, 이렇게 해서 상디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캐릭터를, 자, 지도를 한번 합쳐볼게요. 새 캐릭터의 모습을 합쳐보겠습니다. 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미도 합쳐보고요. 이게 아닌가? 이렇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가? 프랑키가 와야겠네요. 프랑키가 와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아, 맞추기 어렵네요. 이건 옆이고, 이거는 맨디고, 아, 다 다르구나. 어쩐지 안 맞는 듯 했어요. 자, 안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새 캐릭터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아주 퀄리티가 좋죠? 저도 아주 만족 중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맥도날드를 가서 이 피규어를 사는 게 아마 후회가 안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후회하기 전에 사서 같이 갖고 놉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하하하, 자꾸 쓰러지네요.
아, 제가 장단점을 얘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제품 장점은요, 바로, 자, 훌륭한 퀄리티예요. 두 번째는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합쳐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값이 싸다는 거죠. 이 가격에 이만한 장난감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재밌는 장난감 내준 자, 맥도날드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러면은 이 제품 단점을 볼까요? 단점은요, 프랑키가 조금 팔이 좀 짧다는 거. 짧게 나간다는 게 좀 단점이고요. 자, 또 하나 단점은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말하자마자 넘어지죠? 자, 그리고,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는요, 원피스 매니아라면요, 이 제품은 필수 구매입니다. 빨리 맥도날드로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거친 파도가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원피스!